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지금 오늘 현이 형님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여섯 편째 이제 마지막 편을 찍고 있는데 아 지금 찍으시면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와중에 아 지금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지금 감기 걸리셔가지고 되게 힘들어하시는데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완전 뭐 혼을 지금 그렇죠. 불사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 어저께 완전히 이제 실시를 했었고 오늘 이제 어저께 하루 종일 자고 오늘 좀 이제 개운해졌어요. 개운해졌는데 이제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목이 잘 아팠었는데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리뷰를 하다가 여섯 편째 되니까 이제 사람이 또 와시가네요. 어쨌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GFI 시스템의 스페큘러 템퍼스. 네. 엄밀히 얘기해서 2편이에요. 저희가 네, 1편은 그렇죠. 굉장히 오래전에 촬영을 진행을 했었고 그렇죠. 그때 이제 첫 편에서는 전반적인 기능과 그렇습니다. 프리셋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GFI 시스템의 스페큘러 템퍼스 활용 영역을 좀 더 극대화시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입고 당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던 GFI 시스템의 이펙트들 네네. 저희가 이 실제로는 어떻게 촬영이 진행됐었냐면 이 스페큘러 템퍼스가 먼저 촬영이 한 편이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딜레이랑 타임 클락웍스랑 스페큘러 리버브랑 이렇게 촬영을 추가적으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뽐뿌지를 못 이기고 결국 제가 샀죠. 이펙터를 샀고 은총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스페큘러 템퍼스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절대 뭐 정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펙터를 그래도 저는 자부하는 게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보통 저희만큼 이펙터를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자부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이펙터를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앞으로 세는 게 빠를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리뷰 방송을 하면서 이펙터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러다 보니까 이펙터를 고를 때 살 때 굉장히 이제 까다로워진다 네,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두 명을 한꺼번에 넘겼어요. 이 맞아요. 브랜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더 애착을 갖게 되는 브랜드고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다. 매력적인 이펙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우선 준비물은 오늘의 준비물은 이렇게 스페큘러 템퍼스 이펙터와 그리고 이렇게 랩탑 맥북입니다.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미리 해둔 상태고요. 오늘은 은총 씨의 맥북을 이펙터랑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일부 PC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은총 씨가 진행을 해주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 GFI 시스템에서 그 이 스펙랩이라는 네.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 풀화면에 스크린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네. 지금 요 뒤에 숨어있어요. 근데 네. 이건 캡처화면으로 밑으로 나갈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USB 선을 그냥 연결하시고 네. 연결하시면 얘가 찾아요. 네, 찾습니다. 그냥 읽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이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약간 원초적인 느낌이 있네요. 네, 전혀 이쁘지 않고 이 스펙랩이라는 이 GFI 시스템 요걸로 네. 아 이게 GFI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외계거니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근데 뭐 그래도 어려워 보이지만은 뭐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직관적이네요. 네, 직관적인데 왜냐면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일단 네.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이제 뱅크를 눌러가면서 선택하셨던 부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있네요. 스프링 룸, 뭐 세븐티스 네. 플레이트, 네. 스프링 리버브, 모듈레이티드, 쉬머, 스웰 막 있네요. 네네. 그럼 요거 그냥 눌러주시면 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바뀌었죠? 바뀌었네요. 네, 바뀌었습니다. 뭐 되게 반응 속도도 빠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적인 선택을 하셔서 여기 또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러면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게 노브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노브에서 했던 거를 여기에서 하실 수 있는 거죠. 되게 뭐 편합니다. 편하고요. 더 직관적이고 좀 더 확장됐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를 선택했을 때 어쨌든 네. 여기에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노브들만 네. 선택을 할 수 있게 얘네들이 뭐 비활성화가 되거나 활성화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것 안에서 그러니까 되게 간단한 설명드리면 건드려서 움직이는 것만 만지시면 돼요. 네, 건드려서 움직이는 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형님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제가 만지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게 처음 이 스펙 랩을 처음 접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한 번에 알겠어요. 그죠? 너무 쉽죠? 자, 일단은 제가 이 블렌드를 좀 줄이고 웜스를 디케이를 제가 계속 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 제가 쉬머 바뀌어요. 지금 벌써 앰프에서 탁 튀는 네. 소리 들리죠? 그 이제 뭐 인센시티, 디케이 네. 이제 형님이 그렇죠. 낮췄으니까 깊이가 이제 네. 낮아지고요. 이제 뒤에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전문 용어 몰라도요. 그렇죠. 그냥 요 안에 있는 것들 얘가 이 쉬머를 선택하고요. 뭐 여기 인텐시티를 맞았으면 인텐시티에 대한 그 그쵸.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네. 걸 느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밑에 이 로우 컷, 하이 컷 이렇게 네.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이 바로 이펙트에서 만지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근데 요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로우 컷을 한번 네네. 네. 하이 컷은 요렇게 아, 이쪽은 옥타브네요. 네. 심한데 옥타브. 뭐 그거겠죠. 이제 스테레오를 꽂았을 그쵸? 때 이제 레프트 라이트 비율인 것 같아요. 그죠? 네, 피치 시프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확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사실 저희가 이 편을 준비하면서 이게 뭐 대단히 많이 보여드릴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뭐 사실 너무 직관적이어서 뭐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번 시간에 기회가 되면 사운드를 더 많이 들려드리겠다라고 네.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럼 한번 사운드를 한번 더 이렇게 들어보죠. 일단 리버브 계열에서 보이시스라는 네. 모드로. 신기하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또 누르면 딜레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렇죠. 아우 너무 쉽죠.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딜레이는 이제 만지실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밑에 활성화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아날로그 딜레이 한번. 네. 지금 타임이 거의 지형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네, 되게 쉽죠. 지금 방금 아날로그 노브 그렇죠? 돌렸는데. 리피. 아 타임 노브 타임이랑 리피 네. 돌렸더니 바로. 여기 지금 트리플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요것도 딴 걸로 한번 바꿔 보시면 네, 서브디비전을 아 네. 노트를 바꾸는 거네요. 네네네. 네, 8분음표로 그죠? 바뀌었죠? 바로 바뀌네요. 되게 편해요. 4분음표입니다. 네.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그렇죠. 엄청 편합니다. 다음 좀 이게 희한한 걸 한번 앰비언트 앰비언트 좋네요. 네. 아 난리가 났죠. 그죠? 이거는 뭐 약간 뭐 이런 거 해야겠죠. 오.
다 여러분들 뭐 안 어려워요. 그 여기 그냥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리트몰, 리핏, 타임, 뭐 블렌드 네. 이런 거 다 눌러 가시면서 뭐 여기 아까도 뭐 잠깐 설명했지만 그 음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여기서도 그냥 모르겠으시면 그냥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연결하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봐도 되고. 그리고 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디 셋업을 지원하는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앰프에다 연결하면서 사운드를 체크하면서 미디랑 연결해서 이렇게 세팅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컴퓨터에 쓸 거면 컴퓨터에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장한 거를 이제 무대 위에서 쓰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앰프에다 연결한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바뀌는데 이렇게 사운드 체크하면서 이렇게 만질 수 있다라는 게 그렇죠. 참 굉장히 편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처음 지금 스펙랩을 처음 봤거든요. 근데도 굉장히 직관적인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운드를 뱅크 1에 B에다가 라이트 저장하겠다 하면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이에요. 뭐 그러네요. 굉장히 쉽네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페이지 1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페이지도 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쵸? 페이지 그쵸? 3개에 네. 3개란다. 페이지 3에 뱅크 2에다가 네. A 여기다 저장하고 싶다. 이거 쓰시면 돼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전 시간에 이 무대에서 스테이지에서 이 네 가지 페이지에 네 가지 뱅크 두 가지 모드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 그걸 바꾸는 방법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좀 더 편하고 직관적으로 미리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놓고 무대에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곡 순서에 따라도 해놓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 스페큘러 템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다뤄봤던 클락웍스랑 스페큘러 리버브의 장점을 잘 조합한 이펙터인데 이렇게 만약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PC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메이킹하고 그거를 무대 위에 갖고 올라갈 수 있는 편의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앱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을 좀 더 좋아하신다. 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져서 나만의 사운드를 만드는 걸 좋아하신다는 분들은 이 스페큘러 템퍼스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그냥 빠르게 무대 위에서 변경하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클락웍스나 스페큘러 리버브를 따로 구입하셔서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사실 설명드릴 게 별로 없고 만지는 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 쉽고요. 그냥 이게 좀 중요해요. 네. 제가 한번 고생했었던 게 네네. 뭐냐면 그렇죠. 이게 킬드라이 이거를 잘못 눌렀다가 뭐 드라이 소스가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오는 거죠. 저는 이거 고장났다. 근데 제가 이걸 체크를 했는지 몰랐나 네, 봐요. 네. 그 요걸 통해서 자 일단 뭐 오늘 해볼게요. 네, 킬드라이. 아예 드라이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펌을 해주시면 네. 그죠. 제가 이래가지고 고장난 줄 알고 맞아. 이상해졌다고. 멈춰간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드라이 시그널은 이제 요 앰프로 보내고 네. 다른 앰프로 그쵸. 이 웻 시그널만 보내서 진짜 말 그대로 드라이와 웻을 딜레이를 분리시켜서 완전 최고의 공간감을 만들 때 이렇게 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 기타 이게 고장났어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게 있네요. 풋스위치 B를 프리셋으로 쓸 거냐 탭템포로 네, 쓸 거냐 맞습니다. 요거 네, 설명드리고 네. 싶어서 네. 일로 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요게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불편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자체에서도 좀 탭을 전환할 수 있는 세팅을 좀 네. 버튼이라도 하나 달아놔줬으면 되게 편할 텐데 네. 그러면 실시간으로 내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앱을 연동해서 제가 이거를 요 채널 자체를 풋스위치 B잖아요. 풋스위치 네. B를 네. 탭템포로 쓸 네. 것이냐 아니면 프리셋 이걸 설정해 주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탭템포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뱅크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 스페큘러 템포스는 또 스위치를 따로 판매를 해요. 예. 네. 예. 네. 그게 되게 저는 큰 줄 알았는데 네. 요만해요.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은 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클락웍스 딜레이랑 스페큘러 리버브랑 동시에 사는 가격보다
스페큘러 템퍼스랑 스위치를 사는 가격이 저렴해요. 예,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딜레이를 하나만 따로 산다 그러면은 따로 사는 게 이제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 굉장히 이 집단이 사운드도 잘 만들고 이펙트도 잘 만드는 집단이지만, 이렇게 머리도 살아, 좋죠? 저 머리도 좋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사게 만들어내는 굉장히 맞아요. 치밀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여러분 탭템포로 설정을 하시면 뭐 여기 안에 일단 쓸수 있는 거는 네. 이제부터는 요 이제 A쪽에서 네. 선택할 왜냐하면 이제 뱅크를 선택하면은 이제 원래 여기를 누르면 이쪽에 있는 게 그쵸. 선택되고 이게 선택됐었는데 네. 이제 못 무조건 이쪽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탭템 이제 따로 풋 스위치를 쓰지 않을 거면 그쪽으로 내가 쓸 것들을 몰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따로 해두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풋 스위치 그쵸. 꽂으시면 그런 문제는 사라집니다. 근데 하지만 이 탭템포를 쓰게 되면은 사실 이 안에 소리는 들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뭐 날아간다는 게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있는데 어차피 못 쓰니까 날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고 이거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네. 뭐 딱히 여러분들이 그냥 쓰시면서 요뭐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억스 인풋 네. 이제 좀뭐 그러니까 밑에 이제도 밑에도 인풋 단자가 또 있어요. 그 네네네 옥스 인풋에 대한 이 방법을 어떤 어떻게 식으로 쓸쓸 것인가를 것인가를 정해주는 네, 거네요. 정해주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도 이제 뭐또 구매하시면서 연결하실 때또 이렇게 뭐 설정을 하시면 돼요. 딱 제가 요거를 보고 느껴지는 점은 뭐냐면 이 스펙 랩이란 거 자체가 이 스페큘러 템퍼스가 이제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네, 여기 맞아요. 뒤에 엘백 라이트가 있는 이 LCD 패널 자체를 크게 만들지 못해서 맞아요. 아쉬운 부분들을 컴퓨터로 대량으로, 네. 옮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뭔가 이게 특별한 대단한 앱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한 번에 쉽게 알수 있는 앱이고, 저는 이제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스페큘러 템퍼스 GFI 시스템에서 이앱 없이 얘를 한번 완성시켜 보자라는 욕심도 있을 것 같고, 추후에 나오는 이펙터들은 어쩌면 이 이펙터만에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앱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이렇게 요거를 통해서 막 세팅 저장하시고 하고요. 요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메뉴에 보시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팅을 다시 공장 초기화 하시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럼 여기 메뉴 가시면요. 팩토리 리셋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물어보잖아요. 뭐 네. 어떻게 팩토리 세팅으로 갈 거니. 네. 누르시면은 얘가 막 읽으면서 네. 한번 해보죠. 워킹. 그냥 막 네. 하면서 이제 원래의 이제 그쵸. 저장됐던 공장에서 나왔던 그 세팅으로 네. 돌아가니까 막 만져서 잘못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실 당황하지 필요 없고. 마시고 그리고 이 GFI 시스템의 팩토리 세팅이 왜 중요하냐면, 네 워낙 팩토리 세팅에 들어있는 사운드 소스가 워낙 훌륭하기 너무 때문에. 좋아요 네. 저도 지금, 이펙터를, 클락웍스를 쓰면서 굉장히 많이 손을 봤거든요. 한번 정도는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음 제공하는 팩토리 세팅의 프리셋 자체가 워낙 뛰어난 브랜드라고 네, 할 수가 거기서 없습니다. 조금 만지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스페큘러 템퍼스를 리뷰를 해봤고요. 은총 씨 먼저 한줄평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난쟁이 마을에 있는 스파르타 300군인. 이렇게 드릴게요. 뭐냐면 되게 작고 볼품없어 보이는데 알고 보니까 걔들이 거의 뭐 스파르타 300 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아서 볼품없어서 전쟁 나가면 야, 너네들 조그만해서 뭐 하겠냐 했는데 얘들이 뭐 그냥 한 손으로 막 죽창을 던지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작아서 실제로 그거 여러분들 진짜 많아요. 공간계 이펙터 같은 경우는요. 축소가 되잖아요. 축소가 되면 될수록 실제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요. 사운드적으로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근데 이 템퍼스 같은 경우는 아니었다. 이 GFI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라는 걸잘 보여준 페달이 아닌가 좋습니다. 싶습니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자면, 오늘이 촬영일은 6월 5일이고요. 저녁 10시 3분입니다. 6월 5일 10시 3분, 현존하는 가장 완성도 높은 딜레이라고, 공간계 페달이라고 제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린 이유는, 사운드가 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페큘러 템퍼스보다
더 확가는 딜레이 사운드를 만드는 회사 분명히 있고요. 이 스페큘러 템퍼스보다 뭐랄까 더 작게 만드는 브랜드 있겠죠. 뭐냐면 이렇게 멀티로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딜레이가 아니더라도 뭐다 있겠지만 가장 어떤 면에서 딱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균형미가 가장 좋아요. 사이즈도 가장 작고, 이상적이고 작고 이상적이고 이 앱도 과하지 않고 오, 편하죠. 무대 위에서 편하고 사운드 훌륭하고 이런 모든 밸런스가 잘 맞아떨어져서 전화 은총 씨나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굉장히 치밀한 네, 브랜드다라고 마지막으로 설명 이쁘고. 이쁘고 모든 걸다 갖춘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화가들 같은 경우도 체력도 되고 작화 능력도 정점 찍고 스토리도 최고점을 찍어서 정점에 이 뭔가 이게 작품들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슬램덩크 뭐 아. 드래곤볼 뭐 이렇게 뭐 배가본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원피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 시대가 있어요. 맞아요. 이 GFI 시스템의 전성기는 바로 지금이 아닐까 아우, 라고 최고의 멘트인데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10점, 10점! 네. 역시나 만점을 받아갑니다. 이 스페큘러, 그러니까 GFI의 전 제품이 만점을 받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20점은 이상하지 않은 게 저희 다 샀습니다. 그쵸. 네. 다 샀죠. 네. 샀습니다. 최초네요. 최초예요. 어쨌든 은총 씨랑 저랑 나눠서 브랜드를 다 털어버린 거는, 네. 최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후에도, GFI 시스템의, 이펙터들을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이펙터 타임즈.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됩니다.